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308쪽입니다. 재무제표 및 기타 회계 종합 문제입니다. 1번, 재무제표 중에서 경영 성과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그랬죠. 경영 성과는 바로 손익계산서겠죠. 2번, 재무제표 작성 기준에 관한 내용과 다른 거, 단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평가상 환부금에 대해서만 정기 비교 정보를 공유한다. 우리가 비교 정보라는 거는 단기와 정기, 정기와 단기죠, 그죠? 모든 금액에 대해서, 모든 항목에 대해서 비교 정보를 공시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1번이 잘못되었습니다. 3번, 재무상태표 기능이 아닌 거 그랬죠? 이건 뭐 읽어보시죠. 1번, 일정 시점의 자산부채자금, 이거 뭐죠? 재무상태표. 기업의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대한 정보도 재무상태표, 또 경영주의 신용조사 자료 재무상태표고, 이익의 처분 내용이죠. 이건 바로 잉여금 처분 계산서입니다. 장래 영업재정 계획 자료가 된다 그랬죠. 4번은 아니겠죠, 그죠? 4번,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기업이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을 표시한다. 일정 기간 동안의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 내용을 일정 기간 동안 하면 이거는 영업 그 손익계산서죠, 그죠?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 그 일정 기간이 아니고 일정 시점, 그죠? 채권자 및 소유주 청구권을 표시한다. 그 채권자 하면은 부채, 소유주는 자본이죠. 부채와 자본 나타내는 거. 재무상태표 등식에 의해서 작성하고 총액주에 의해서 작성된다. 5번. 포괄 손익계산서에 계산되는 명목계정 물었습니다. 명목계정은 뭐죠? 수익과 비용. 그럼 수익과 비용 항목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5번이죠. 예. 우리 한국 재테크기업에게 기준해서 손익계산서에 세전 손익계산될 수 있는 항목. 즉 말해서 비용과 수익 항목 중에 찾아봐 이런 겁니다. 비용과 수익이 어느 거냐? 4번이죠, 그죠? 예. 1번, 2번, 3번, 5번은 모두 뭡니까? 그렇죠. 자본 계정이 될수 있죠, 그죠? 자본. 다음 7번, 비망 계정으로서 자산부채 자본에 기재하시면 안 된다. 그건 바로 비망 계정이 바로 그겁니다. 채무 보증 대출 이런 거죠. 할인 의무 대출, 배수 의무 대출 이런 계정을 말합니다. 3번이겠죠, 그죠? 1번과 2번. 4번 항목, 1번, 2번, 4번, 5번은 모두 평가 계정이라 하는 겁니다. 예. 다음 8번 문제, 사채 할인 발행 차감 상각을 현금 흐름표에 보고하는 올바른 방법 그랬죠. 바로 상각은 비용이니까 이 비용은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산한다.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9번부터 이제 그 문제가 쭉 나오는데 바로 현금 흐름표 문제입니다. 예, 보세요. 예, 당기순이익 10만이죠, 그죠?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흐름 얼마냐 묻습니다, 그죠? 바로 뭐냐 하면은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이죠. 예, 9번 한번 볼게요. 9번은 현금 기준 그리고 발생 기준. 예. 당기순이익이 10만 원입니다. 발생 기준에 의한 시익이 10만 원이다. 그죠? 현금 기준이 이거 얼마냐, 이거죠. 이렇게. 영업활동입니다. 이거 얼마냐, 묻습니다. 주어진 자료 있죠. 그죠? 네, 이래서. 선거비용이 증가, 자산이 증가하니까 플러스죠. 선수수익에서 부채 증가합니다. 마이너스. 매입 채무 감소, 부채 감소는 플러스죠. 매출 채권의 자산 감소니까 마이너스. 미지급 비용 부채 증가니까 마이너스. 미수익 감소, 자산 감소니까 마이너스. 재부산 증가니까 플러스죠. 그죠? 예. 끝났습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플러스와 플러스를 더하면 얼마죠? 플러스 5만 원 되겠네, 그죠? 마이너스 3만 5천에다가 6만 원, 6만 5천 나옵니다. 결과 마이너스 1만 5천이죠. 그럼 이제 얼마에서 1만 5천 원 빼니까 10만 원이더라. 얼마? 11만 5천 원. 그렇죠?
10번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이, 뭐 이쪽에 7만 5천 원입니다. 8만 5천 원. 예. 7만, 발생 기준이죠. 현금 흐름표상에 영업을 이거 얼마냐 못 씁니다. 이제 주어진 자료, 이렇게 해서. 매출 채권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산이 증가하니까 플러스죠. 미지급 비용의 증가, 부채 증가니까 마이너스. 선거비용 자산이죠. 자산의 감소니까 마이너스죠. 그죠? 매입 채무의 증가니까 마이너스죠. 그죠? 1,500원. 부채 증가니까. 그럼 플러스 3,000원과 마이너스 3,700원 되냐. 그죠? 결국은 마이너스 700원 됩니다. 얼마에 저 700원 빼니까 이거 나왔다. 75,700원 되겠습니다. 예, 바로 4번이 답이 되죠. 그죠? 예, 11번 하나 더 해가겠습니다. 11번. 예, 영업활동 얼마냐 물었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이쪽에 이제 현금 기준이다. 그죠? 여기는 현금 기준. 이쪽은 이제 발생 기준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럼 손익계산서 당기수는 100만원 주어졌고, 이쪽 얼마냐 묻습니다. 이제 주어진 자료, 이렇게 해서. 예. 무형자산 상각비 비용이죠. 마이너스. 이자 수익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사채 할인반의 자금 환입이니까 수익이니까 뭐죠? 플러스죠. 그죠? 35만원. 기계장치를 지어야 이는 자산의 취득이니까 이거는 무슨 활동? 투자 활동이죠. 제외. 감가 상각비는 비용입니다. 마이너스. 현금 배당을 지급했다. 이거는 자본이니까, 그죠? 제외해야 되겠죠. 재무 활동이니까. 대손 충당금은 대손 상각비니까 비용입니다. 마이너스. 단기 손익 금산 평가 이익 나왔는데 수익이죠. 플러스. 아, 이거 이제 계산하면 되죠. 보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5만원. 플러스 65만원이죠. 상계하니까, 플러스 20만원. 돌아갑니다. 얼마에서 더하니까, 100만원 나왔다. 답은 얼마? 80만원 되겠죠. 그죠? 예. 그럼, 12번 문제는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문제니까, 그죠? 예. 같은 모양이니까.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14번 봅니다. 재무활동을 인한 현금 흐름 나뉘. 재무활동은 뭐죠? 부채와 자본. 그럼 5번에 보면은 배당금을 받았다. 수익이잖아. 이거는 영업활동이죠. 그죠? 예. 예, 하나 더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보세요. 영업활동 현금은 얼마가 물었습니다. 이쪽 거죠. 얼마냐. 여기에 당기순이익은 12만원입니다. 주어지죠. 이런 자료. 그죠? 이렇게. 외상 매출금의 증가, 자산의 증가니까 플러스. 외상 매 부채 감소니까 마이너스. 알죠, 알죠, 알죠. 부채 감소니까 플러스죠. 감가상각비 비용이죠. 마이너스. 미지급범위에서 증가니까, 부채 증가니까 마이너스. 충당금설정 대손상각비 비용이니까 마이너스죠. 그죠? 이렇게. 예, 다 했습니다. 그럼 플러스 6만원입니다. 요 마이너스 얼마죠? 19만원 나옵니까? 예, 맞네요. 마이너스 19만. 상계하니까 마이너스 13만원이죠. 얼마에서 빼니까 20만원, 10만원, 답 얼마? 25만원 되겠네요. 그죠? 아시겠죠? 예. 다음 16번입니다. 16번은 부채 비율, 유동 비율과 부채를 묻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예, 재무제표 분석 부분을 하셨죠. 그죠? 그러면 그게 이제 시계에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을 물었습니다. 그럼 유동 비율 하는 것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이죠. 그렇죠? 부채비율은 뭡니까? 부채비율 하는 것은
자기 자본 대한 부채 비율이죠. 그죠? 이렇게. 그럼 지금 문제 주어진 거 보세요. 유동 비율이, 유동 비율은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인데, 유동 부채가 지금 얼마죠? 4만 원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요 자료를 보세요. 요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재무 상태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본은 10만 원이죠? 부채. 유동부채가 4만 원이고, 비유동부채가 6만 원이고, 그리고 자본. 자본이 얼마죠? 10만 원이죠. 이렇게 오셨죠, 그죠? 그럼 자산에서는 지금 유동자산 없습니다, 그죠? 유동자산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비유동자산 주어졌죠. 그죠? 이게 12만 원이다. 요게 12만 원이고, 이 합계가 같다 이거죠. 그럼 이게 20만 원이네. 그죠? 이 20만 원이 8만 원 되겠다. 그죠? 예. 그럼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보세요. 유동부채분의 유동은 8만 원이잖아요. 요거는 몇 프로? 200%. 그렇죠? 되죠. 그죠?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부채입니다. 이 자본분의 부채. 요거분의 요거잖아. 그러면은 자본은 10만 원이고 부채가 10만 원이다. 그죠? 100%. 그렇죠? 예. 아시겠죠? 그죠? 예. 이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다음 17번 보세요. 매출원가 얼마냐 묻습니다. 그죠? 예. 재고자산에서. 예. 매출원가 얼마? 그러면은 우리 상품 계정을 딱 연상하면 되잖아, 그죠? 여기 기초 상품, 기말 상품, 이게 매입이죠. 그리고 이게 뭐가 되죠? 그렇죠. 매출원가. 이거 얼마냐 묻습니다. 문제가. 대표볼까요? 기초 재고자산은 9만 원이죠. 기말 재고자산은 21만 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잘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재고 자산 보유기간이 주어졌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9만 원과 20만 원 대해서 나눠줘. 이거 이제 평균하면은 이 기초와 기말을 우리가 평균한다. 그죠? 하면 얼마가 돼? 15만 원 되잖아. 그죠? 예. 평균하면은 더하면 30만 원. 이거 15만 원 나누면은 이걸 우리는 매출 채권, 아니, 재고 자산 회전율이죠. 그죠? 회전율인데, 잘 보세요. 요게 회전율인데, 이 회전율을 1년 360일로 나누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되죠? 보유기간, 즉, 회전기간 나옵니다. 이게 120일이다, 이거죠. 이렇게. 이해되죠, 그죠? 예. 그러면은, 360일 나누기 얼마, 아마 120일 나왔으면 이게 3이 되잖아요. 그럼, 얼마 나누기 15만원 3이 나왔으니까 곱하면 되죠? 답은 얼마? 그렇죠. 45만원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요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 보면은, 바로,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그죠? 다음, 이번에 19번 문제. 그 18번 문제는 우리가 항상 현금 흐름표 작성할 때, 맞는 거 찾았잖아, 그죠? 이거는 우리가, 예,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인데, 현금 흐름표는 반대라 그랬습니다, 그죠? 반대. 근데 우리가 반대로 하면은 헷갈리니까 우리는 그대로 하고 이렇게 18번처럼 이론 문제를 물으면은 정상적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맞는 거 2번 한번 보세요.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랬죠. 비용은 어떻게 하죠? 원래는 비용은 빼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하니까 더 하죠. 더 한다 해야 됩니다. 더 한다. 아시겠죠? 원래대로 우리가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을 할 때는 비용은 빼지만은 발생 기준에서 이래 갈 때는 비용은 더 해야 되잖아. 그죠? 그 원리대로 답을 해야 돼요. 원리대로.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아시겠죠? 예. 19번입니다. 주당 이익 얼마냐 묻습니다. 한 주당 이익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지금 주어진 자료를 보세요. 1월 1일 현재. 1월 1일 현재 천주가 있었죠. 천주. 그리고 4월 1일 날 유상증자 발행한 겁니다. 발행 500주. 다음에
주식 배당이 있네요. 그죠? 예, 300주 이날 배당 300주 했습니다. 그죠? 배당. 그리고 리얼에 보내면 이날, 예, 10월 1일 날 자기주의 취득입니다. 그죠? 취득 600주를 했죠. 그리고 12월 말에 단기 순이익은 750만입니다. 그런데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이 1,140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기 순이익 750만원에서 우선주 배당금 140만원 빼고 여기다가 주식수를 나눠주면 되죠. 그죠? 주식수.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발행은 플러스. 그죠? 취득은 마이너스. 배당을, 주식 배당을 했습니다. 발행해서 배당했으니까 이것도 주식수 늘어났죠. 그죠? 이거는 월화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월화 계산해야 되죠. 이거는 뭡니까? 그대로 뭐죠? 플러스 하면 되죠. 그죠? 주식을 배당했으니까. 알겠죠? 예. 우리가 월화 계산하는 거는 발행과 취득, 유상증자와 자기주식은 월화 계산입니다. 그럼 이게 이게 9개월 되겠네. 그죠? 9개월, 요거는 몇 개월? 13개월이죠. 예, 150주 빼고 여기는 몇 주죠? 375주입니까? 더하고 빼고 되죠. 몇 주죠 그러면은? 1525주 답이 나오잖아. 그죠? 예. 400은 나옵니까? 정답 4000원이네. 그죠? 1번 정답입니다. 자, 20번 한번 하겠습니다. 20번도 주당이 구합니다. 그러면은 1월 1일 현재 40만 주가 있었다. 4월 1일에 10만 주를 발행했다. 발행 10만 주. 6월 1일에 취득했죠. 24만 주를 취득했다. 9월 1일에 무상증자를 실시했다. 6만 5천 주를 정했네. 그죠? 예. 그리고 12월 말에 우리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250만 원이었고, 여기에 대한 우선주 배당금이 100만 원 있었다. 그럼 주당이 얼마냐 묻죠. 이제 요, 자, 보세요. 발행은 더하고, 취득은 빼고, 무상증자는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결국 더해야죠. 그죠? 보너스 해야 되니까. 월화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도 월화 계산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12분의 9개월 되겠네요. 그죠? 6월 1일이니까 이건 12분의 7개월 되고. 이거는 월화 계산 안 하죠. 그죠? 월화 계산 하는 건 우리가 발행과 취득하면 됩니다. 예, 이거는 몇 주가 되죠? 7만 5천 주 더하고. 그죠? 이 몇 주죠? 14만 주죠. 빼고, 그죠? 그럼 40만 주에다가 7만 5천 주를 더하고, 13만 주 빼고 더하니까 40만 주 나오네. 150만 원 하니까 3.75 정답. 예, 아셨죠? 요리 하면 됩니다. 예, 21번은 그 설명입니다. 그죠? 자기 주식은 뺀다. 제외해야 되죠. 그죠? 유상증자는 더하고, 무상증자는, 예, 주식 교부일 기준이 아니고, 기초에 실시한 걸로 간주합니다. 3번 잘못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전환 사채도 기초, 주식 배당도 기초에 실시한 걸로 간주한다. 예. 22번은 상품을 외상 매입했습니다. 뭐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이렇게. 이때 맞는 거 물었습니다. 그럼 거기 보면 유동비율은 그랬죠. 그죠? 우리가 유동비율이 이거잖아요. 그럼 자산이 1원이 증가하고 부채를 증가했습니다. 예, 그러면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예, 유동비율이 1보다 크다 그랬네요. 그죠? 크다 했으면 2분의 4죠. 그럼 자산이 1원 증가하고 부채 1원 증가했으니까 각각 증가했습니다. 5가 되고 3이 되니까 2분의 4가 3분의 5가 되었으니까 이건 감소인 거죠. 그죠? 감소. 그럼 유동비율은 감소했다 찾아면 되고, 그럼 답은 두 개 나오면 1번 하면 2번이죠. 그죠? 순운전자본은 그랬습니다. 뭐, 순운전자본 뜻을 아셔야 되잖아. 우리가 순운전자본이라 하는 거는, 순수한 운전자본이라 하는 거는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걸 말합니다.
유동자산 마이너스 유동부채. 아셨죠? 그 지금 문제가 1보다 크다고, 이게 뭐냐, 4고 이게 2다, 그죠? 이 경우는 운영은 2가 되죠, 그죠? 근데 1원씩 저하니까, 여기가 뭐 1원 더하면 5가 되겠죠? 요 1원 더하면 3이 되죠? 5에서 3을 빼도 2가 되죠? 그러면 순환자본은 변동이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번에 매출원가 얼마냐 물어봅니다. 마찬가지 이거잖아, 그죠? 이거 물어봅니다. 이거 매출원가 물어보는데, 자, 여기서 바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출원가는 항상 요 계정에서 상품 계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대비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지금 23번이죠, 그죠? 23번 문제입니다. 1월 1일에 재고자산은 150만원입니다. 12월 말에 재고자산은 90만원이죠. 회전율이 2.4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매출원가 나누기 요거 평균, 그죠? 기초와 기말의 평균은 120만원이죠. 이렇게 한 금액이 횟수가 2.4에 나왔네, 그죠? 이렇게. 그럼 이 금액은 곱하면 되겠죠, 그죠? 얼마? 288만원 답입니다. 예. 다음, 이번에 24번입니다. 24번 유동비율이 200%다, 그죠? 유동비율이 200% 그랬으면, 그러면 이게 200%니까 이때 유동비율이 200%다 하면은 우리 2분의 4로 하면 되겠죠, 그죠? 2분의 4, 200%니까 당좌비율이 100%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좌비율 하는 것은 유동부채에 대한 당좌 자산의 비율이죠. 이 비율이 100% 했으니까 4분의 4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거래가 상품을 구입하고, 이 거래는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하고, 대금 중 반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했습니다. 외상 매입금. 2원, 1원, 1원 하면 되잖아. 그죠? 이 비율은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묻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유동 자산은 2원이 증가하고 1원이 감소하고 유동 부채 1원 증가했네, 그죠? 유동 자산은 2원이 증가하고 1원이 감소했고 2원 증가, 그죠? 부채는 1원 증가했죠? 또 당좌 자산은 이게 안 들어가잖아, 그죠? 상품이 제외되죠? 현금이 감소됐습니다. 그죠? 부채는 또 증가됐죠. 이런 기록 하잖아. 항상 우리가 유동자산과 당좌자산을 차이점 아셔야 되죠. 재고자산이 제외됩니다. 그럼 이제 이 결과 한번 볼게요. 보세요. 분자는 얼마죠? 5가 되죠. 분모는 3이 되죠. 원래 2분의 4가 3분의 5 되었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감소. 그죠? 이건 그러면 3이 되고 5가 되었습니다. 그죠? 4분의 4가 5분의 3, 이것도 감소가 됐네요. 그죠? 감소, 감소. 작아진다, 작아진다. 25번. 예, 요 25번 같은 경우는, 뭐, 하나만 정확하게 아시면은, 뭐, 여러, 우리가 문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이거잖아. 그죠? 감사 의견 하면은, 적정 의견, 한정 의견, 이게 안이불장이에요.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감사 표시하는 것이 적정하거나 잘 됐다 이거고,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부적정. 이거는 조금 잘못됐다 이거죠. 그죠? 이거는 감사의 제안을 받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거는 잘 된 겁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죠? 두루두루 잘못된 거. 요거는 조금 잘못된 거. 그죠? 이거는 아예 감사의 그 제안을 받았다. 감사를 못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아시겠죠? 그럼 25번 한번 보겠습니다. 독립된 외부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였고, 그 왜곡 표시가 재무제표의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지만은 전반적이지는 않다. 전반적, 이게 전반적이면 이게 되잖아요. 요걸 안타 그래, 요거잖아. 그죠? 이해하시겠죠? 내리는 표명은 하면은 한정 의견이다.
전반적이라 하면 이겁니다. 전반적으로 잘못됐다 하면 부적정 의견이고, 전반적인 거 몇 가지, 뭐, 아래 몇몇 사항이 잘못됐다 하는 게 바로 한정 의견이죠. 이거는 잘 됐다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아파트 외부 감사죠. 공인회계사 감사는 지금 이게 많이 나옵니다. 한정 의견. 아래 몇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잘 됐다 이라죠. 그죠? 이거는 요 말이 나와요. 감사의 제안을 받았다 하면은 의견 거절.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지난 시간 공부했던 그 재무제표 부분, 하고 재무제 분석 부분, 또 주당 2위까지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 부분을 모두 이제 이렇게 정리를 마치고,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원가 회계죠. 원가 계산을 다음 시간부터는 또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예.